글리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제가 넨드로이드를 구입했어요. 바로 희지의 상 넨드로이드입니다. 여울이 넨드로이드는 안 팔더라고요. 이게 2014년도에 나온 거라 가지고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네이버를 뒤지다가 나와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쌌어요. 한 3만원도 안 되게 샀던 것 같은데요. 네. 자, 뜯어보면은 얼굴 파츠들 두 개랑 뭐 나머지 액세서리들, 팔이나 위에 뭐 물음표, 음악 표시 이런 게 있네요. 자, 뜯어보면은 아래에 받침을 할수 있는 받침대가 나와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뭘 어떻게 꽂아야 될지 몰랐는데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설명서 없는 줄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는 그 구멍난 부분에 저거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얇은 부분 말고 두꺼운 부분을 해가지고 끼워줘야 됩니다. 제가 넨드로이드는 저번에 그 배트맨에 있는 할리퀸을 구매하고 나서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얘가 조립하는데 좀 난감했어요. 설명서를 봤어야 됐는데 진짜 없는 줄 알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끼웠고요. 저렇게 꺾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희재 상을 분해해 보도록 할까요? 비닐을 뜯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막 뜯으니까 되더라고요. 새 거라서 그런지 저렇게 마모되는 부분, 붙이는 부분에 저렇게 비닐이 하나하나씩 있어서 일단은 CG상을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저렇게 다리도 해가지고 비닐을 빼내주고요. 꼬리 부분에도 비닐이 껴있어가지고 다 분해를 해줘야 했어요. 그게 좀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뭐 얼굴 표정 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조립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저 음표가 어디에 꽂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그림을 봤어요. 저렇게 옆쪽에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바닥에 있던 애들 있죠? 그걸로 끼워서 사용하나 봐요. 자, 얼굴을 한번 바꿔볼게요. 시지애상의 웃는 얼굴을 몸통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끼워줘야겠죠? 머리가 이렇게 되게 딱딱 맞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앞머리도 만들어주고요. 시즈상 앞머리 없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그리고 귀를 꽂아주고요. 옆에도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신은 완성됐고요. 하반신입니다. 하반신은 꼬리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됐당. 그래서 기뻐하는 시제상, 그리고 옆에 저 음표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제가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찾았거든요. 저렇게 뒤로 피규어를 연결하는 것과 어떤 파츠들이 있는지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표정에 따라서 어떻게 고정해야 되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저 얇은 것을 바닥에 끼우는 데가 있는데 그걸로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자, 요 부분을 해서 연결해주면 딴 음표가 나오죠? 요렇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시제상도 연결을 해주고요. 제 힘이 막 너무 막팍 주다 보니까 자꾸 떨어졌어요. 짠! 기뻐하는 시제상 완성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넨드로이드? 넨드로이드 맞나요? 요 피규어의 매력이 뭔가 여러 가지 파츠들을 붙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무룩한 시제상입니다. 자, 서류를 들고 있는 심각한 시제상. 그리고 머리도 붙여줘야 되겠죠? 머리도 짠! 자, 머리 쪽에 고무줄 파츠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좀 튀어나온 부분이 물음표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귀를 반대인가? 귀를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 부분 완성했고요. 자, 물음표를 요 위에다가 끼워주면
짠! 따라랑! 하는 물음표인 시제상입니다. 뭔가 궁금해하는 시제상이죠? 저것도 돌아가요. 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제상의 넨드로이드를 구해서 해보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